충남 아산시 공세리 성지 성당에서 성체 거동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보도에 김현주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아산시 공세리 성지 성당에서 공세리 성지 성당 주관으로 성체 거동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성체 거동 행사는 성체를 모시고 성당 밖을 행렬하는 대표적인 가톨릭 전통 문화로 공세리 본당과 합덕 본당이 함께 성체 거동을 이어온 전국 유일한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산시 국악인협회는 행사에 참석해 재능 기부를 통해 공세리 일대를 돌며 문화적인 행사로 퍼레이드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세리 성당은 원래부터 성지로 유명한 지역이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오늘 여기 행사에는 한 2천여 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아산시의 문화재로 지금 등록하기 위해서 여러 이 신부님들과 합덕성당 신부님들과 천주교 신부님들이 많은 노력 끝에 오늘 이 큰 행사를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행사가 아산시의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저희 아산시 국악협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후원하겠습니다. 이날 행사로 공세리 마을에는 문화의 거리로 변신하였고 재능 기부로 행사에 참여한 풍물패들은 흥겨운 풍물놀이로 흥겨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지TV 뉴스 김현주입니다.